미안하오. 헌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소? 없습니다. 분명 아는 얼굴인데 혹 집이 어디시오? 길 가다 우연이라도 마주쳤을 법해서. 집 없습니다. 예? 무슨 일입니까? 아, 대행수를 만나러 왔는데 안에 다른 분이 계셨어. 헌데 내 분명 아는 얼굴이지 않소? 모르는 얼굴이요. 아니, 내가 아는 얼굴이라는데 왜 종사가 아니? 이 알리가 없는 사람이니 대행수는 딴 데 가서 찾으시오. 아니, 생각났다. 그쪽 정인 맞지? 그런 거 아니니까 어서 가시오. 오케이. 아름다운 연인을 위해 사라져 주겠소. 좋은 시간 보내시오. 으이그, 으이그. 참. 아니 왜 이리 조심성이 없어? 그냥 얼굴 다 내놓고 다니지. 전 저자가 이상하게 싫습니다. 하는 말도 이상하고 볼 때마다 기분이 쎄한 게 악연이 분명합니다. 그자가 무슨 죄입니까? 그자는 그저 부인이 내 정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. 아니 그게 아니고 난 그런 말을 그리 막 하시니 대행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? 대행수가 무슨 소리를 한... 그러다 정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? 용덕이와 백씨가 진짜 미치셨습니까? 그래서 좌부 승진하려는 같이 안 오셨습니까? 지금 저와 새 책방으로 가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아 그리고 형님께서 부인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다. 눈치가 빠르신 분이군요.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짐작은 했습니다. 그리고 무슨 일이든 부인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. 프라이데이.